그런데 이 근대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이 사랑은 엉뚱한 곳에 보통 자리를 잡게 돼버렸어. 왜냐하면 이미 10대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성은 유교적 정절관념 때문에 20살이 돼서는 사랑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랑을 다룬 장한몽이라든가 그 위에 그와 유사하게 나온 수많은 통속 소설들을 몰래 감춰두고 보고 있어도 걸리면 이거는 아내의 도리를 부덕을 잃은 소치다라고 비난받기 십상이었죠. 남성들이 보통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자기 부인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뭐 춘원 이광수도 그랬고 또 이게 지금 그 유명한 저 김우진도 그랬고 조선 최초의 선상정사라는 이름이 붙었던 유명한 저 유명한 노래죠. 사회찬미 막막한 광야를 헤매는 달리는 인생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윤심덕이라고 하는 소프라노 가수였었는데요. 동갑내기 극작가이자 사업가였던 김우진이라는 청년하고 현해탄에서 부산으로 심원호석에서 부산으로 오는 관보 연락선에서 밤중에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한 거로 이제 일본 측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안 죽었다라는 소문이 국내에선 돌았어요. 둘이 이탈리아로 망명해서 잘 살고 있다 뭐 등등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이탈리아 일본 영사관에서 두 사람을 봤느냐라는 걸 조사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세간에 큰 화제를 일으켰었는데 비련이죠. 근데 유부남과 신여성 사이의 사랑. 근데 이 경우도 좀 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에 있는 유부남 신지식인하고 또 신여성하고 사귀게 되면 고향에 있는 부인 아예 모른 척하고 또 결혼을 해요. 중혼 같은 경우가 워낙 신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많이 이제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되게 연애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는 부부간에서는 잘안 쓰는 말이었어요. 잘안 쓰는 말? 아니요, 전혀 안 쓰는 말.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부부 사이에 사랑이란 말 쓰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써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그런 말 쓰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데이트를 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죠. 시골에서 이슬과 심순이는 대동강변 부병루와의 달밤에 이렇게 같이 걸어 다녔지만 그것도 이제 일본 소설을 번안한 거니까 그런 설정이 가능했죠. 달밤에 어디 다큰 남녀가 아무리 전차에 같이 타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동네에서 얼굴 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란히 걷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부부도 나란히 걸으면 안 됐어요. 원래 여기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그 당시를 생각하면 참기 어려울 거예요. 부부가 나란히 걷는 거는 아내의 도리가 아니에요. 한 발짝 반뒤 떨어져서 걸었어야 했어요. 남편 앞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뭐 나란히 팔짱을 끼고 산보를 한다? 이거는 연애를 떠나서 세상에 통념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러니 어디서 사랑을 나눈다 하더라도 어디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겠어요? 데이트할 곳 자체를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같으면 어디서 사람들이 데이트를 했다고 그러냐면 저런 식의 지붕 있는 보트가 한강대교 밑에 지금의 한강대교 당시에는 한강 인도교였어요.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눈치 보다가 자기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젊은 남녀가 거기서 탔는데 내릴 때는 둘다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잡지 기사가 간간이 실리고 하는 정도였죠. 만날 수 있는 장소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왜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성이 부부 사이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상한 곳에 자리 잡아서 자꾸 사고를 만들었냐면 저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점차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어.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자립이에요.
가족에 묶여 있었던 개인이거든요. 사실은 한국인들이 조금 이제 시차는 있어요. 한국인들의 이름을 보면 나와요. 이름 석자잖아요. 첫 번째 글자는 가문의 글자예요. 가문 표시. 어디 김씨, 어디 박씨 하는. 두 번째 글자는 가문 내 위치 표시예요. 학렬자라고 하죠. 이름 자기 한 글자예요. 이름 세 글자만 딱 들어보면 아는 사람이라면 너 어느 가문의 몇 대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게 이제 가문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 세 글자 중에서 한 글자만 자기 거예요. 두 글자는 가문 거였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골을 떠나서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서울에 와서 자유를 느끼면서 자아를 해방시키는 거죠. 개인이 탄생하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제 키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아요. 그런데 찾는다고 한들 요즘처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전화번호 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첫 번째로는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 편지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몽룡이는 얘 가서 방자야 이리 오라고 일러라 그러면 됐어요. 편지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923년에 노자영이라는 가명이에요. 가명으로 서양인 선교사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연애편지 사례를 다 자기가 쓴 거죠. 연애편지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해서 불온 출판물이 될 줄 알고 이제 사랑해 볼 것이라는 연애편지 모음집을 냈어요. 이게 그 당시 최대 베스트셀러였어요. 다 봤죠. 한번 좀 얼마나 그 좀 달달할지 느끼할지 모르겠지만 읽어볼까요? 영애 씨. 불그레한 아침해가 동편방에 비쳤습니다. 아침을 찬미하는 참새들이 재미있게 지적이고 있소이다. 영애씨, 나는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알릴 것이 있소이다. 그것은 내가 이 편지를 쓰기까지 편지를 썼다가는 찢고 찢었다가는 다시 쓰기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이외다. 네,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이런 장문 선생님 없어요. 썼다 찢었다 썼다 찢었다 하면서 계속 최선의 표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사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연애 편지를 써봤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건 아니고요. 우리 반에 저 힘 좀 쓰는 친구가 글짓기 잘한다고 대신 써달라고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저렇게 오글거리는 편지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걸 읽어봤거든요. 읽어봐서 옛날에 어떻게 연애 편지들을 썼는지 사실은 이런 콘텐츠가 나오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죠?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치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나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든지 배척하든지 그것은 나의 상관할 바 아니외다. 당신을 위하여 피가 돌고 피가 끊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게 춘향전에 안 나오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안 나와요. 그 시절엔 저렇게 표현할 줄을 몰랐으니.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훈련을 연애편지 서간집이 시켜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거 안 써요. 안 쓰는데 한때 저 시대 1920년대, 30년대부터 50, 60년대까지는 이 연애편지가 사랑이라는 감정, 자기 감정을 발견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저게 진짜 자기 마음같이 생각이 돼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죽을 수 있다고 쓰니까.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은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가 소개해주기 시작하죠. 유명한 한영원의 님이지 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저도 이거 읽었어요. 교과서에 실린 거. 유명한 시니까. 근데 저 시가 발표된 1925년에 키스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뭔데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지? 그렇잖아요. 저게 무슨 단어인데. 날카로운 첫 키스. 날카롭다고 그러니까 무슨 칼 같기도 하고.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서 이제 박정월이라는 사람이 접문 연구라고 하는 글을 잡지에 실어요. 접문, 저게 문자가 입술 문자예요. 입술 맞대기 연구.
연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아, 술 먹고 기차 궤도를 베고 잠들었다가 깔려 죽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은 조선에만 있는 세계적으로 이체련이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뜨거운 키스, 즉 입 맞추지 못하였던 것도 조선에서는 예사로 알았던 것이다. 저 단어를 모를 때는 죽을 때까지 키스 한 번 안 하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활동사진상에도 이 장면은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 한용원의 이메 침묵 나오고 10년 사이에 키스란 말이 귀에 걸리지 않을 만큼 이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예사가 되었던 것이다. 근데 이거 소설적 문제인 동시에 법률적 문제이기도 하다. 키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뭐 다양하게 세계 각국의 키스 방법, 키스 사례, 키스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의 많은 비극이 키스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니 키스 천리, 이미 천리가 됐어요. 철학적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나. 젊은 남녀에게는 자기 스스로 철학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매짐을 했죠. 1930년대의 생각이었어요. 저런 것들조차도 다 배워야 하는데 논문을 보고 배워야 하는 그런 일이 돼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50, 60년대 내내 사랑에 관해서 수많은 콘텐츠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부르는 대중가요의 반 정도, 영화의 반 정도, 드라마의 반 정도, 아니 전부 사랑을 다루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은 모든 콘텐츠의 기본 주제로 다 자리를 잡았어요. 시, 소설,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이렇게 깊이 깊이 자리 잡았고 이제 이게 돈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인 것으로까지 인식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랑에 대한 20세기 콘텐츠, 가장 성공한 콘텐츠이긴 했는데 이 콘텐츠는 그동안 부부 사이에 없었던 사랑을 부부 사이에 집어넣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언제까지? 부부가 될 때까지만. 부부가 될 때까지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 사이에 집어넣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끝인 거래요. 동화든 소설이든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세상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은 사랑의 무덤. 예?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그 뒷얘기를 안 해요. 우리의 콘텐츠가 이제 사랑이 부부 사이에 부부가 될 때까지 자리 잡았다면 부부가 된 이후에까지 자리 잡도록 하는 콘텐츠들이 필요한데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거죠. 대신에 사랑이라는 감성, 부부가 되기 전까지의 사랑이라는 감성은 이제 과거의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쓰기에는 좀 부족함을 느끼게 됐어요. 요즘 새로 나온 단어잖아요. 아직 사전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썸 탄다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사랑, 연애하기 전 단계. 전 단계의 그런 좀 미묘한 감성,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썸타는 감성, 썸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랑이라는 콘텐츠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꿨으며 개인의 자립과 어떻게 관계되고 있으며 또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제 좀 생각할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과제는 글쎄요, 이 과제가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될 때까지만 유효했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죽을 때까지 유효한 단어로 바꾸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